여러분 대박. 드라마로 성덕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워. 여러분 대박. 드라마로 성덕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정님이랑 염혜령 배우님이랑 같이 웹 예능을 촬영하게 됐어요. 여기 어디지? 아, 경기도 광주에 와 있는데요. 언니네 살롱이라고. 우리 오늘 다이슨 브랜디드 콘텐츠를 촬영을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막 안에 마이크도 달고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제가 약간 악기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곱슬머리 악기?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기대된다. 오늘 촬영 열심히 하고 올게요. 파이팅! 자, 갈게요. 여기 맞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볼에다가 찍겠습니다. 네. 볼에다. 주제를. 저 뷰티에라서. 룩스 뷰티. 하나, 둘, 셋. 진짜 어마어마하시네. 이분은 진짜 찐 악성 악기 곡슬이기 때문에. 보셨어요, 경희 방송은? 아, 당연하죠. 제가 여기 있는 건 아는데? 우리도 참 대충 하자. 아니 제가 머리 비비면서 봐가지고. 사장님도 한번 앞머리 해주는 게 어때요, 여기? 네. 제가 하고 싶어서 저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아, 그치. 오. 더 가까이 와도 돼요. 너무. 오! 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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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언니, 이거 진짜 근데 탐낸다. 사실 다이슨 그 다른 배럴?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학원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예쁘다. 네, 컷이에요. 마카롱 촬영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연락 끝.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학생들이 개학을 해가지고 오후 타임은 수업이 없는 날이에요. 그 업무 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머리 감고 준비해가지고 일찍 나왔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머리 세팅을 좀 하려고요. 지금 이게 살짝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정도 차분한 거거든요. 이게 차분한 거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축축 처지고 이렇게 귀신 같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지 같은 머릿결 때문에 웹 예능에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항상 제 이 탈색모, 손상모, 극손상모의 완전 곱슬 이 머리를 너무 싫어했었는데 어떡해 진짜. 어 진짜 네 머릿결 진짜 사랑해. 그래서 수업 전에 머리 좀 세팅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날의 썰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요거 이 무선 스트레이트너. 아 진짜 제가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백화점 갔을 때도 일부러 이렇게 막 만져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열면 얘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반대기가. 그리고 전원을 눌러주면 짜자잔.
여기에 이렇게 디지털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거치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치대에다가 놔두고서 저는 머리를 좀 빗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이슨 건데요. 이거 엉킴 방지 빗이래요. 근데 약간 모양이 그 가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발 빗처럼 생겼어요. 저같이 이렇게 좀 거지 같은 머리도 쓱쓱 잘 빗기고 어? 이거 지금 몇 초 걸렸죠? 이거 소리가 났으면 이 온도가 맞춰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쓰면 되는데 나 아직 머리를 다 빗지 못했어. 이것도 패들 브러쉬. 너무 잘 빗겨져요. 시간이 갈수록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진짜 그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처럼 이렇게 약간 서요. 학생들이 제가 봐주고 있으면 뒤에서 머리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선생님 머리가 개털이에요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평소에 샤워하고서 학원 나오면은 머리 마를 때까지 냅두고 머리 마르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로우번처럼 똥머리 하고서 수업을 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쫙쫙 펴볼래요. 섹션 나눠주고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학생들 올 때까지 그냥 뭉탱이로 자꾸 쭉쭉 필게요. 어차피 210도라서 한 번에 쑥쑥 잘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한번 피는데 저는 드라마를 계속 틀어놓고서 하니까 드라마 한 편 거의 다 보면은 머리 세팅이 끝나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좀 오래 걸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이제 슬슬 입이 풀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머리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난 이제 준비가 됐는데 난 이제 입털 준비가 됐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제가 어버버하는 장면들만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숯부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배우님들이랑 이분 진짜 곱슬이시네? 이러면서 머리숱 너무 많으신데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났어. 속상해 속상해. 제가 진짜 드라마 덕후잖아요. 드라마롱 어워즈도 막 개최를 할 정도로 정말 드라마에 대한 팬심이 엄청난데 제가 경이로운 소문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고 제가 거기서 요메란 배우님이 내신 문제를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 이 영상까지 보시진 않겠지만 저 진짜 끝까지 다 봤거든요. 최종화까지 끝까지 다 봤고 그거 입소문 타기 전부터 제가 막 봤던 건데 그 문제를 못 맞춰서 너무 속상해요. 아, 나 진짜 드라마 덕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나 진짜 봤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끝! 제 머리숱 이 반 정도가 일반 사람들 머리숱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과장 보태서 그 정도로 진짜 많은데 여기 안에서는 30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30분 안에 스타일링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돼가지고 210도라서 그런가? 근데 210도라고 막 그 머리 타는 냄새라든지 머리 손상도라든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유 갑자기 상담이 와가지고 아휴 다 시켜야지. 아직 좀 뜨거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제가 따로 또 됐어.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 온도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불날 위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약간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입도 안 풀리고 그런 예능은 처음이라 약간 부끄러움을 탔는데 좀 노잼으로 나왔을까봐 걱정입니다. 거기서 말한 거가 거의 다 애드립이거든요? 다 애드립이지 대본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상황극 같은 거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시간이 후딱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처럼 숨 많으신 분들이 좋은 게 뭐 한 번에 그냥 뭉텅이로 잡고서 막 하는데도 그냥 쓱쓱 잘 펴지는 거 보세요. 너무 부드럽고 찰랑찰랑거려요. 이게 괜히 그 찰랑찰랑 샷이 나오는 게 아니야. 빨리 앞머리도 해야겠다. 헤어머님이 알려주셨던 방법대로 뿌리 살리고 스르륵 옮기기. 이렇게인가요? 뿌리 조금을 띄워볼까? 요거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곡선을 주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 스트레이트로 피는 거 말고 웨이브 같은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진짜 무선이라는 거? 그 원래 머리 기신 분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다가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원래 선들이 막 이렇게 얼굴도 감았다 몸도 감았다 걸렸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선이 없으니까 손이 너무 자유자재야. 아 이거 너무 학원에 놔두고 쓰고 싶다. 매일매일 학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제 치즈인 도트를 평소 같다고 안 하고 개털이라고 안 하고 할 텐데.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이 아래로는 펌이랑 염색이랑이 안 된대요. 펌을 절대 못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좀 차분하게 다니고 싶어서 펌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요런 죽은 머리도 살려줍니다. 배터리가 아직 꽤 남았으니까 펌을 좀 더 띄워볼까 봐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이슨 여러 깔때기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 그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좀 급하게 말리고 약간 세팅을 해야 될 때 그 다이슨 제품을 써서 하는데 확실히 헤어기기로는 조금 고가이긴 한데
고가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릿결 손상이 너무 적고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머릿결이 진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이거 아직 제가 막 뽕도 살리고 말하고 이러면서 계속 썼는데 배터리가 아직 남았거든요. 근데 끄고 다시 접어가지고 보관을 해놓을게요. 이거 너무 깐지나. 여기 이렇게 딱 세워놨거든요. 보실래요? 이거 봐요. 이렇게 딱 고정시켜놓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모양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 배터리를 쓰는 거라서 기내 반입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뭘 코드를 꽂고 이러면은 기내 반입도 가능하대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머릿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얘들아, 선생님 머리 살아났어. 챙! 지금 머리가 너무 잘 돼서 뿌듯한 마롱씨. 혹시 아직 TVND 채널에 올라온 경이로운 터치 언니네 살롱 마롱 나온 거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달려가시고요. 달려가서 좀 구독자 티도 내주시고요. 알죠 알죠.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기회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촬영 잘 되게 이끌어주신 우리 김채정님, 여메라님, 혜어모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날 촬영해주신 스태프분들, 우리 편집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제 머릿결에게도 돌립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저의 일터에서 촬영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